마쳤고요. 이제는 교차 질의가 이어져야 될 순서입니다. 네. 교차 질의는 5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찬성팀부터 일단 질문을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반대측 두 번째 논거에서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한 과실을 탑승자가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현 법령은 이제 무인차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한 유인차의 경우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무인차가 이 사회에 도입이 된다면은 이 법령 체계 자체를 개선을 해야 하지 이 책임 소재를 탑승자에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인차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남아 있던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해져 있는 이런 법들을 참고함으로써 이제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 법을 새로 적게 정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무인 자동차 기술이 막 나왔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찬성 측께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이 논거 첫 번째 논거에 시장 경쟁력이 있다 두 번째 뭐 연비 개선 돈이 많이 남게 된다 이러한 법들은 이 주제에 너무 뭐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 주제에 대해서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모든 게 우선이냐 했는데 왜 이 문제들을 경제적 문제로 가라앉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인차 시장이 이렇게 사장이 되면은 이 현재 유인차보다 사고 확률 자체를 낮추는 이 무인차가 사라지게 된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유인차의 도입이 그 전체 피해자의 수를 줄이는 그런 길이 되거든요. 그러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적 문제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행자는 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 그 탑승자를 살리려고 그 희생하려고 이제 수단으로 대해서는 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그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무인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얻는 다양한 경제적 이익들을 다시 보행자를 보호하는데 재투자된다면은 역시 그건 역시 그 피해자의 수를 줄이는데 일조하는 것이 자명하고요.